근데 아가, 네. 우리 애기는 미친 거냐, 아니면 술 취한 거냐? 저술한 잔도 못 먹어요. 근데 왜 그래, 상태가? 야, 머리는,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저신 받아야 될까요? 네가 신이 어디 있는데? 신이 있다는데요. 누가? 무당을 해야 된대요. 무당을? 네. 저기 멀리 있는 남자 무당 선생님이 저보고 신을 받아야 너신 된다고. 개미 콧구멍도 없어. 그럼 저 무당 안 해도 될까요? 너 무당 아닌데? 미쳤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구술했어요, 구술. 그래가지고. 구술했는데,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 너 미쳤어. 근데 그 구세서 네. 무당을 해야 된대? 네. 근데 무당은 아니야. 절대, 걔 콩나물 조각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너 무당하면 미친년대. 안 해도 돼. 야, 근데, 네. 근데, 네가 지금 원래 제정신은 조금 아니었을 건데. 그지? 아니에요. 저 제정신이었어요. 어? 너 원래 아니었어. 근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잖아. 네. 인정하니? 인정할게요. 네, 이거 인정할게요. 미쳤네, 저거. 네. 야, 근데 머리는 언제 감고 안 감은 거야? 5일 전에? 왜요? 펴나요? 펴나. 머리가 떡졌어, 얘. 깨끗하게 하고 온 건데, 이것도. 아니, 근데 너를 갖다가 누가 신제자래? 아니야, 너는. 그래서 구슬했다니까요. 굿해서 가무를 눌러준다 해서. 눌러준다고. 그래서 네. 눌렀어? 근데요, 제가요, 목신의 벌전이 있어서, 목신의 벌전? 네. 그래서 그래서 구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벌전 걷어냈으면 될 거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서 때는. 어디 가서 했어? 저기 충청도 가서 했어요. 충청도 가서 했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제도 하나만 더 야, 여쭤볼게요. 인천에서 충청도까지 왜 가냐? 여기 굿당 세고 쎘는데. 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슬하러 가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 구슬하기 전에, 신의 가모를 이렇게 해야지 먼저 놀라야 된다고, 굿당 가는 길에 저기 모텔을 갔어요. 그래야 그왜 따라가냐? 갖고 이렇게 잤냐? 해야지. 아니, 팔베개만 하고 있는다 해서 따라갔는데, 미쳤는 것 같네. 그렇게 갖고 해야지 신의 가물도 누르고 목신의 벌전도 걷어진다 해서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당연히. 야, 근데 있잖아, 네. 너 그러고 나서도 그 신당에 갔어? 네. 그 신당 가서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모텔 들어갔으면. 네. 신당 가면은 거기서 그 가물을 눌러준대? 또 구슬해야 된대요. 야, 너 알람 좀 꺼라, 야. 제정신은 아니네, 애기가. 또 구슬해야 된다 해서 이제 돈 관리를 해준다고 제가 버는 돈을 좀 갖고 와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돈은 안 받았어? 네, 아직 못 받았어요. 나쁜 새끼네. 야, 못 받았어야지. 근데 그거 돈못 받아. 대체 안 주겠네. 근데 선생님, 저 진짜 무당 안 해도 될까요? 너 무당 안 해도 돼. 신이 있어야지 무당을 해먹지. 그럼 저 이러고 살면 될까요, 어? 그냥? 너? 네. 그냥 여기 다녀. 목신의 벌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갖다 지옥 박아놨네, 근데 제가 아주. 모르는데 목신의 별전이 뭐예요? 나무를 베거나. 저 나무 뵌적 없어요. 그니까 나무를 옛날 네. 집안에 어르신들이 집안에 있던 나무를 베거나 네. 이랬을 때 우리가 목신의 벌전이라고 해. 저희 집에 목수도 없었는데. 아니, 목수가 아니라 삼천포 빠지네. 그랬다 쳐. 그래, 목신이 그러면 나 불려준대? 그건 아니잖아. 신이 있어야 되잖아. 나를, 네. 무당을 만드는 신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너는 신체가 아니야. 신이 꽉 찼다 신이 했는데요. 어디가 꽉 차?
어? 선생님이. 조상이 꽉 차였지. 아. 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네. 제자한테 손을 대면 되냐? 만약에 제자 될 몸이면 그 말이 되냐? 그게 선생이야? 아. 어? 가물이 눌러지긴 뭘 눌러줘. 너도 안 좋고 그 사람도 안 좋지. 씨발 미쳤놈 미쳐 돌아가네. 그럼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돈 안 주지. 돈 주겠냐? 돈 줄 사람 같았으면 그래 모텔 데리고 가고. 어? 신당에서도 너 했어? 네. 어? 그렇게 아가. 해야지 신의 가물을 누를 수 있대요. 아니 근데 있잖아. 네. 너 지금 힘들게 벌잖아. 네. 그지? 예? 그지? 네. 밤에 나가서 벌 거 아니야. 네. 어? 아니야? 내가 맞아요. 봤을 때 그래. 근데 네. 나 솔직히 말해서 네. 너 밤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 어? 그럼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밤에 나가도 돈을 제대로 네가 받아오지도 못할 것 같고 네. 어? 솔직히 지금 나사가 하나 몇 개 빠져있는데 네. 맞아 아니야? 그 벼러먹을 놈이네 진짜. 목신의 벌전 무슨 목신의 벌전이야. 미쳤는가 보네. 네. 야 거기 다니지 마. 어? 돈은 못 받을까요? 돈 못 받아. 너도 받을 생각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받아 그런 사람한테. 야 굿하기 전에 그리고 모텔 끌고 가는 사람이 정신병자지. 굿을 하고 나서도 제갓집한테 손대고 네. 어?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만 거기 그만 다녀. 어? 네. 그럼 어? 저 여기 선생님한테 다니면 어. 좀 괜찮아질까요? 다녀. 너한테 사기칠 일은 없고 목신의 벌전은 없으니까. 네. 이해했어? 그럼 무당 안 해도 된다. 아 너 무당 거죠? 죽었다 깨도 아니야. 너 내린 사람 미친 사람. 응? 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꾸준히 초 밝히고 다녀. 어? 네. 이해했지? 네.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어? 앞으로 그런 무당집 다니지 마. 네. 이해했어? 모텔은 무슨 모텔이야. 씨발 모텔 감옥에 보내야지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할머니가 막 뒤에 따라다닌다고 뒤에서, 야 조상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조상이 아니고 신이라 그랬어. 신이라고 말 같은 사람. 그래서 너는 하면은 어. 잘 불리겠다 막 어. 이랬어요. 그랬어? 네. 어, 다 거짓말이야. 아. 야 애기 자체가 지금 네. 가서 지능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판에. 제가요? 그럼. 정상이냐 니가 지금? 네. 정상은 아니잖아.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네. 뭔 얘기인 줄 알았어? 네. 예? 네. 나중에 네. 여기 그냥 다녀. 네. 예? 알겠지? 네. 알았어. 그러면은 목신의 벌전도 없는 거죠? 목신의 벌전 없어요. 무슨 맨날 목신의 벌전이야. 갔다가 그 사람 조종이 목신의 벌전이니? 어? 내가 네. 봤을 때 그러네. 네. 너도 나도 다 목신의 벌전. 네. 미쳤는갑네. 그만 다녀. 네. 아,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